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많이 답답합니다. 어떠한 경제 소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첫 번째입니다. 또 내일부터 쉬는 날 아니겠습니까? 빠르게 팩트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에서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요. 22만 2천 건으로 나왔고, 그리고 이 수치는 예상치, 그 다음에 지난 발표치와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조금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라는 걸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와중에 여러 명의 연준 인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더 많은 지표가 필요하다, 이러한 뉘앙스를 밝히며 증시는 그냥 눈치 보기를 나타냈고,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는 조금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월마트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가끔 미국 여행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유튜브 그런 것들을 보면은 한 끼에 2, 3만 원을 내고도 저걸로 배가 차나? 야, 저게 2, 3만 원이나 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법한 걸 먹는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미국은 확실히 물가가 비싸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느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월마트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소식, 사람들이 밖에서 안사 먹고 집에서 해 먹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월마트의 품목이 어떤 것들이 많이 증가했나 봤더니 식품, 그다음에 건강 품목에서 사람들의 지출이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아마도 우리나라도 뭐 비슷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가성비, 그런 것들에 대한 단어의 선호가 매우 높죠. YOLO라는 단어를 아마 못 들어보신 지한 1년은 넘었을 듯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HLB의 큰 꿈은 일단은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FDA에서 수정, 보완 요구를 했다고 하며 결국 다시 제출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출하고 난 다음부터 6개월 이내 FDA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길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똑같은 일이 분명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어제 공부했던 대로 뭐 땡땡 기대감, 방금 봤던 FDA 신약 기대감 아니면은 혹은 뭐 게임이 출시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미리 선반영되어서 올라간 기업들은 들고 있는 거는 당연히 리스크가 많이 클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었다라는 판단이 든다면은 그 주식을 크게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조금만 들고 있고 관련주를 들고 가는 게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더 해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HLB 오늘 바로 하한가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물론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긴 하지만 그 반면 알테오젠 등 다른 바이오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죠. 허니길이, 근데 HLB가 만약에 성공했으면 다르지 않았을까? 물론 그 미래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한 멀티버스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HLB가 만약에 성공을 했다. 요 친구도 당연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겠죠. 뭐 상한가를 갔을 수도 있고, 상한가에 준하는 상승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쓸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다른 바이오라고 나빴을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기름들이 보셨죠? 넷마블의 게임이 출시하고, 그 다음에 그게 성공하니까 다른 게임주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 그런 것처럼 다른 바이오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바이로직스 중장기 수혜 기대감. 미국에서 바이오 보안법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중국 내 바이오 기업과 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말을 하며, 당연히 우리나라 CDMO 업체들에게는 호재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자면 중국 내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제재 대상으로 보이는데, 요 친구의 북미 매출이 1.5조 수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금지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매출, 점진적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당연히 이는 호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으로 삼바를 비롯한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의 주가 상승을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희토류 무역 보복 가능성. 요즘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난리죠. 그렇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수혜주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희토류입니다. 하니길이, 근데 오를 거면 이미 진작 올랐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생각하고 봤는데, 요즘 따라 희토류 관련주가 좀 잠잠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던 그 뉴스,
희토류 가격이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희토류 부르는 게 값이었는데 요즘은 너무 싸다 보니까 중국 내 희토류 관련 업체들이 뭐 파산하니 마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 예전처럼 중국이 희토류 가지고 너희 이거 없으면 못하잖아 이렇게 말하는 파워가 많이 떨어졌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미중 분쟁 분명 뉴스가 맨날 나오는데도 희토류 관련주가 못 오른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희토류는 희토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구리도 그렇고 뭐 알루미늄도 그렇고 다른 원자재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리튬, 그렇게 많이 빠졌던 리튬도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희토류도 좀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국이 가진 무기 중 하나가 분명 희토류를 꺼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 등 대표적인 관련주겠죠. 요 친구들을 당장 매수하기는 당연히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단 관종에 넣어놓고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이 정도는 파악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늘 증시도 좀 안 좋은데 사실 그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는 상단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조정장이 한 몇 주 정도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인버스적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올라갈 수 있고 과거로부터 인버스적 성격을 가진 친구들의 대표주자는 또 희토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결과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효성중공업.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자, 오늘 오전 효성중공업이 중공업 부문이랑 건설 부문을 분할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전력기기에 대한 요즘 분위기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분할을 해서 본격적으로 전력기기에 대해서 힘을 쓰겠다는 건데요. 그래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기도 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성중공업은 점심시간쯤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음 이렇게 입장 발표를 하며 주가는 다시 뭐 보합권 근처까지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었고 그런데 오늘 증시가 안 좋아서일까요? 돈이 갈 데가 없는 건지 워낙 좋은 섹터고 또 주식이다 보니 재차 급등해서 이제는 20% 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분할을 하든 말든 뭔 상관이야 어차피 뭐 좋은 주식이잖아 한잔해 라고 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정상적인 스텝을 밟고 올라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반짝 이슈 때문에 올라간 느낌 아니겠습니까? 과연 다음 주에 주가는 어떨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상장한 기업이 있습니다. ICTK. 요 친구는 바로 보안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데요. 그런데 공모가가 2만원인데 오늘 첫 출발이 19,900원으로 이거 망했다 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 예수가 있다 보니까 바로 매도할 이유는 없어서 저기리스는 장 초반에 그냥 딱 보고 있었어요. 멍 때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뭐 쭉쭉쭉쭉 올라가더니 35,000원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리스는 얼마에 팔았나? 당연히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25,000원에 매도해서 아니 뭐 더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커피값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에 바로 매도를 진행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수익으로 끝나서 다행이긴 한데요. 하지만 공모주가 불안불안한 거는 저만 느끼는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공모주 분명 손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혹시나 추후에 손실이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게 미리 심장 마사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나오는 공모주 수익 있죠? 그 애들은 아 나중에 좀 잃을 거 이렇게 이름표를 하나 달아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건 다 돌고 돌겠죠? 그리고 그 공모주 침체기가 그렇게 길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랜만에 보는 기업이죠. 그런데 언제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는지 왼쪽의 차트를 보니까 아주 깝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요 친구 상장한 지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요. 오늘 보호예수가 풀리는 날인데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악재에서로 조금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증시가 나빴는데도 나름 선방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얼마나 풀렸나? 32%에 해당하는 물량이 풀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2대 주주는 BRV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요 친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24%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요 친구들이 이제 블록딜을 진행할 것 요러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한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장 초반에 뭐 땡땡 편입 기대감 등등으로 엄청나게 급등했었죠. 24만원까지 급등했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과연 지금부터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금씩 올라가다가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한 번 더 맞고 그 다음에 진짜 바닥을 만들고 올라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듯한데 그런데 일단 지금 봤을 때 그렇게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것 같진 않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다음입니다. 게임주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게임주가 바닥권에서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뜨겁진 않지만 그래도 펄어비스, NC소프트, 그 다음에 넷마블 요 친구들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 와중에 하이투자증권은 카카오게임즈를 좀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목표주가 2.6만원을 유지를 했습니다. 실적은 저조하지만 내년 신작 기대감을 보라고 하는데 내년에 나오는 게임이 도대체 뭔가 아케이지2, 프로젝트 Q, 프로젝트 S 이렇게 있다고 하며 3개 전부 다 기대작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장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카카오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넷마블에 나 혼자만 레벨업이 성공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분명 그 IP의 힘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P 하면 또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다 보면은 당연히 카카오 게임즈를 시장에서 주목할 일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자, 개인적으로 게임주를 조금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게임주 흐름과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흐름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들어 펄어비스 그 다음에 NC소프트 다 바닥권에서 슬슬슬 올라가고 겉허향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한번 보도록 하고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이제 신작 기대감이 나오니까 아마 내년까지는 좀 들고 갈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V자로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분기 적자. 아니 길이 그 지난번에 해외여행 뭐 난리 나고 중국인들 한국 오고 그렇다며 그런데 왜 적자인가 봤더니 아시아나항공이 3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고요. 감가상각비가 늘고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최근 여객이 늘고 효자 노릇을 하던 화물 사업이 실적이 감소하면서 오히려 코로나 때 늘어났던 화물이 그때가 효자였는데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하락세가 크지 않았고요. 또한 거래량도 낮은 걸 봤을 때 시장의 관심이 많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저출산 관련주. 당초 3월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저출생 종합대책이 6월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미 짜여져 있음에도 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과 예산 반영 등의 문제로 4달로 미뤄졌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책의 주요 핵심은 일가 가정의 양립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이 나왔으나 사업장에서 수용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도 있어 조금 더 강한 정책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저출생 관련주가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냥 현금 주고 마는 그런 땜질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 어떤 그 좋은 정책이 나타날지 한번 보도록 하고 저출생 관련주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인가 문턱을 낮춘 지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DGB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화를 신청했었고 그리고 인가가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이제 DGB 대구은행도 시중은행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지방은행이라는 꼬리표를 당연히 떼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대구은행은 수도권, 강원, 충청 등 지역에 지점을 설립하고 모바일 앱과 비대면 체류를 고도화해 접근성을 제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형도 이제는 대구은행이 아니라 IM뱅크로 바꾼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삼양식품 불란 주가의 왕부채. 저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그 야 이게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삼양식품이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매출이 57% 증가, 영업이익이 230%나 증가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만 보자면 예상치보다 2배가 높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주 수출액이 200%가 늘었고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등 수출도 67%나 개선, 그리고 우호적인 환율 효과 등으로 인해서 삼양식품 실적 터졌고요. 그 다음에 주가도 터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그냥 상한가도 아니죠. 점상에 도착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빙그레도 오늘 되게 좋았는데요. 바나나 맛 우유가 좋다고 합니다. 바나나 맛 우유 하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지 우유, 항상 목욕탕 갔다 오면 무조건 마셔야 되는 그 우유, 편의점 항상 판매 1등을 하고 있다는 그 우유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단지 우유가 도대체 세계에서 왜 유행인가 봤더니 소셜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과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 관광 가이드북에 꼭 먹어야 되는 식품 중 하나로 꼽힌 바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1분기 실적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냉장 품목 해외 매출이 34%나 증가. 그래서 오늘 빙그레는 오늘 음식료 관련주가 매우 좋았죠. 16%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LS도 호실적. LS도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시장에서 예상한 전망보다 17%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나온 이유가 뭔가 당연히 LS 전선이 있었겠죠. LS 전선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 그런데 아직도 미국 해저 케이블 매출인 2천억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실적이다 보니까 2분기에는 더 좋겠구나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의 목표가를 19만 원으로 외쳤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하이트진로 식약처 결과 나왔습니다. 자, 팩트만 보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경유 냄새가 났던 점은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필라이트에서 응고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원래 주입기를 살균 소독을 해야 되는데 지난 3월에서 4월 사이 4번 동안은 살균제가 없어가지고 세척제로만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은 뭐 처리는 했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런데 이 살균제가 없다 보니까 젖산균에 오염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응고물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고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124만 캔을 전부 회수할 예정이라고 하며 추가적으로 나온 문제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체 개발한 AI 반도체 코발트백을 다음 주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소는 코발트백이 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ARM 기반 칩보다 40%나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상 아마존의 그래비톤을 겨냥한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매체들은 코발트 100이 그래비톤과 인텔 프로세서 제품과 경쟁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고, 마소는 이 칩을 어도비를 비롯해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AI 칩 경쟁이 심화될 걸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동남아 우회 수출 하지 마라. 바이든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의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죠.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동남아를 통한 태양광 패널의 수입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것도 막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남아 국가의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으며, 다음 달 6일부터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에 대한 관세 면제를 중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는 미중 분쟁이 또 격화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튜토리얼 관련주 일단 관종에는 넣어놓자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냈습니다. 오늘 증시가 안 좋아서 여기까지 보신 기름분들 그렇게 많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기름분들 당연히 다음 주에 아니면 다다음 주에 혹은 올해 안에 당연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 좋은 결과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희망 가지고 버텨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